개살구군 개살구다 진짜. 네. 어? 어쩌 하나같이 이렇게 영업가가 없냐? 네. 어? 이놈이 날까 저놈이 날까? 어? 만나봐도 빗줄군 개살군 여쭤면 좋아? 응? 선생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겨? 네. 뭐 더는 다. 어? 그래도 얘네는 좀 낫는데 그 밑에는 더 했는데. 언니가 남자복이 없어. 네. 남자복이 없기 때문에 내는 걸리는 것만 그런 거 걸리는 거야 사실은. 네. 응? 에휴 결혼은 그냥 하늘하고 살아. 아니 결혼은 하긴 하고 싶은데 언제? 이 다음에 이 다음 다음 생에? 응 아니 그럼 언제? 앞으로 3년 있다가 3년? 응 본인이 3년을 있어야 돼. 인연법이라는 거는 네. 본인이 내년부터 슬슬 좋아져. 인연법이 응? 네. 인연법이 내년부터 슬슬 좋아지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인연법이 들어오면 남자복도 들어오고 재물복도 들어오고 모든 게 들어와. 네. 응? 그러면 그때부터 자 언니가 좀 괜찮아져. 네. 아이고 장사 안 해? 장사 안 해요. 응? 그냥 집에서 있어? 네. 뭐 먹고 살아? 돈 줘요. 다. 어? 다들 이놈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돈 줘? 욕 네. 나올 뻔했어 나. 네. 응?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 근데 지금 가게를 차려준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제쯤 될까요? 근데 내가 가게 소리가 나오잖아. 네. 응? 본인이 이동수가 있어. 네. 본인 가게 차려준다 10월 달이라. 10월이요? 응. 네. 뭐 하려고? 술 장사 하려고?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니까 이제 강아지 관련된 일을 하려고. 강아지 저거하고 샵을 하려고? 네. 그것도 괜찮지 않지? 소띠니까. 본인이 소띠 6월 21일생이야. 네. 근데 강아지를 엄청 좋아한다 본인이. 아니요. 저 강아지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제 아들만 좋아해요. 그런 쪽으로 네. 좀 해도 되고 본인은 직업을 가졌어야 돼. 덕환에게서. 직업을 가지면 본인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은 안 하는데 뚜렷한 직업이 없어. 직업 있어? 아니요, 지금 없죠. 직업 없는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아, 5년? 네. 결혼했어? 아니, 안 했죠. 근데 아들이 있다며? 아들, 강아지. 강아지, 제 보고 아들이라는 거. 나, 저기, 이상하다. 결혼을 안 했다는데 아들이 있다고 착각했어. 제가 아들이야? 네. 남자니까 아들을 하는구나. 네. 강아지 제 아들 좋아하니까 뭐 네. 그쪽을 반면을 또 하셔도 괜찮지. 근데 사람을 두고 하든지 아니면 뭐 요품을 팔든지 네.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조금 때로는 까탈스러워. 네.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땐 요품을 파시려 할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네. 강아지 갖고 직접 저가지는 못해. 네 그런 건 안 해요. 강아지. 요 내가 지금 네. 보이는 거는 요품이야. 네 맞아요. 네. 요품 제대로 먹는 얘는 네, 쓰는 네,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걸 네.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생기고 있어. 10월에. 아 근데 돈이 확확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짠돌인데? 네 엄청. 엄청 짠돌인데? 네 엄청 짠돌이어가지고. 근데 네. 자기가 이제 그분이 네. 지금 내가 비치는 거는 네. 이 사람이 아 막 뭐랄까 뭐라고 내가 이거다 했을 때는 네. 아낌없이 투자는 해. 무제이게. 네. 근데 지금 재고 있어.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짠돌이기 때문에 재고 네. 있어 사실은. 네. 1년? 공 더 드려야 돼. 엄청 짠돌이야. 근데 이거는 있어. 네. 돈은 있다. 네. 돈은 있는데 엄청 짠돌이야. 근데 조금씩 문을 좀 조금씩 열기 시작하래. 근데 많이 의심을 해. 언니가 조심하셔야 돼. 네. 응? 네. 그분은 나만의 소유를 하는 거를 좋아해. 네. 근데 나 위에 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날로 쪽나. 네. 근데 그거를 좀 의심해. 그분은 어?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고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언니가 운이 지금 38이야. 조금씩 조금씩 지금 상승을 해. 나가는 삼재기 저가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10월달 언니가 6월 지나야지 좀 괜찮다 이렇게 나오거든. 6월달 지나야. 언니가 10월이면 음력 10월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겨울이나 된다는 거네요. 늦가을이지. 겨울이 아니고 늦가을. 11월. 네. 그때쯤 되면 근데 언니가 많이 저기를 해야 될 거야. 응? 이 서비스가 많아야 될 거야. 내가 봤으니 이 서비스가 많아야 된다는 소리 나와. 그만한 결국 그만한 대가는 있어. 몰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만한 대가도 있어. 우크라이나 승질 있어. 그분 조심하셔. 언니가 많이 공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만약에 그분이 그거를 해주시면 주위에 정리 좀 해. 쓰러졌던 인간들 정리 좀 해. 똥파리들 많어. 제 주변에요? 그래요? 저 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리하라고. 또 하나 덤벼 들고 있어. 아 근데 그 얘기는 벌써 1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안 덤벼 든다는데. 덤벼 들어 이제 또.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정리하라. 똥파리도 똘 돌리니까 조심하라는 소리 나와. 그게 왜 그러냐. 언니가 가게를 차리면 덤벼든다는 거야, 똥파리가. 어? 네. 그러면 그것만 정적이 봐. 근데 그분은 쉽게 얘기면 진짜 걸렸다. 그러면 얄짤없어. 그러니까 조심하셔. 그럼 잘 져가면 언니가 돈 좀 벌 것이고, 뭐 좀 꼬투리 잡으면 아주 무처럼 탁 자르는 사람이야. 짠돌이면서도 때로는 냉정해.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가게 때문에? 네. 그거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그 가게 때문에 오신 것 같아. 가게 언제 차려줄래나 하고. 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계획이 있어. 네. 돈이 딱딱딱딱 계획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타서 요거를 해주고 요거를 타서 이렇게 해주려는 그 계획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이 한 10월달이면 돼. 흐지부지 막 그렇게 저가지는 않아. 워낙 짠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수준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응?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아껴. 언니한테 들을 거 아껴. 아꼈어. 이러고걸?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데 원래는 600씩 주다가 지금 300으로 줄이고 생활비는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제 300은 오롯이 용돈. 으로 이제 나눴어요. 아예 전에는 600에 생활비까지 다 포함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반 해가지고 300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같이 쓰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 돈을 말해서 받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기다려야 될지. 내가 봤을 때는 기다리는 머리를 너무 부들려가지고 돈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기다리셔야 될 거야. 근데 뭔가는 해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 근데 기다리셔야 될 거야. 언니 말대로 돈 얘기하면 싫거든. 네. 싫어요. 이 사람은 마음을 우러나서 해주길 해줘야 돼. 근데 그거 기다리다 내 목숨줄이 막 간당간당한데. 그러니까 언니가 입 서비스가 참 좋아야 돼. 이 사람 비율을 맞추면 다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왕자병이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또. 그러기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떠받쳐줘야 돼 왕처럼. 그래야지만 돈이 줄줄줄줄 나와. 언니 잘하는 거 있잖아. 얼리고 뺨쳐 그냥. 그거 저 진짜 잘못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 때로는 하는데. 근데 그게 이게 어쨌든 잘 안 믿기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좋아야 제 기분이 내켜야 하는 거지. 제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워낙 언니가 고지식하거든. 네. 응? 언니가 고지식해. 콩나도 콩나고 판나도 판나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더한 거야 지금. 오빠 뭘 해줘야 이제 조금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지. 오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먼저 막 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굳이 시켜. 근데 그 남자는 그게 아니야. 네. 먼저 해주길 바래. 네, 맞아. 먼저 해주면 자기도 이렇게 해줄 텐데. 근데 이분이 좀 조금 바라는 거는 언니가 먼저 막 해주길 바래. 그게 좀 저게 이리자고 저리자고 보는 거야. 어쨌든 이 남자분이 서운하다고 그래. 언니애치. 그걸 느껴. 근데 그러지 마. 목적을 달성하려면 언니가 좀 한 발짝 물러나야 될 거야. 굽혀야 될 거야. 그래야지 언니가 그 해달라는 거 해줄 거야, 아마.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그나마 조금 하는 편이지. 옛날에는 너무 안 맞아서 맨날 짐 못 달 싸우고 나 집에 간다고 맨날 싸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차는 어떻게 언제쯤 다 할까? 내가 봤을 때는 차는 내년에 바꾼다 소리 나와. 내년이요? 응. 아, 그래요? 응. 올해 바꿔야 돼. 그치? 언니는 올해 바꾸고 싶지? 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뭔 차인데? 지금 K5인데 제네시스 GV80으로 바꾸려고. 제네시스? GV80? 네. 작아요? 아니요, IV? S, 네. IV? 네. 오, 그거 1억인데? 네, 거의. 네. 1억이야? 네. 잘하면 올 12월 달? 잘하면 12월 봄. 이렇게 나와. 네. 언니가 핵이 달려 있어. 네? 언니가 어떻게 핵이 달려 있다고. 아, 네. 알지, 그거는? 네, 그렇겠죠. 언니 운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 운 들어와 있으니까 네. 잘 입 서비스만 잘 져가시면 괜찮아. 네. 어쨌든 근데 어쨌든은 때로는 언니가 복을 털어. 잘해. 네, 맞아요. 응. 그 승질을 못 이겨. 못 이겨서. 그거를 좀 참으면 되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욱하는 승질이 그 승질이 욱하는 승질이 그것 때문에 망쳐 어쨌든은. 언니하고 지금 안 맞는 사람이 지금 네. 48? 이 사람이야? 안 맞는 사람? 아니 지금 아. 얘, 지금 얘기하는 분.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정씨요. 정씨? 네. 뱀띠? 네. 소띠하고 뱀띠. 이 씨랑은 어떤가요? 이 씨? 이 사람도 짠돌인데. 이 사람은 좀 별로 그렇게 돈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짠돌이는 아니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있으면 다 주는 스타일이고. 돈이 없어? 없어서 못 주는 스타일이고. 쟤는 있는데 안 주는 스타일이고. 3월생이니까 많이 재거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뭐를 하나를 만져도 네. 뭐를 살라 음식 뭐를 하나 살라도 많이 이거를 할게 이걸 할까 많이 재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런 거야. 네. 그래도 잘 저게 구실려 봐. 그래도 궁합은 오른쪽고 맞으니까. 네. 응? 네. 냉정하지. 근데 이 토끼 때는 없어. 알아요. 네. 그래도 토끼 때랑은 인연이 언제쯤? 토끼 때? 네. 올 가을에서 내년? 아, 그래요? 그래요. 이 사람은 의심 많어. 조심해. 네, 알아요. 네. 응? 걸리지 마. 걸리면 아작나는 거야. 네. 얄짤 없어. 있는 것도 다 걷어가. 네. 알지? 네. 정씨랑은 얼마나 더? 이 사람? 네. 이 사람은 쉽게 얘기면 됐었으면 안 나. 네. 응? 네. 이 사람은 언니가 좋아. 네. 사실은 독한 얘기해서. 네. 무지하게 좋아. 근데 때로는 뻐그덕뻐그덕 싸울 일이 많아. 네. 어쨌든은. 왜? 좀 뭐랄까 조상에서 부딪히는 게 많아 언니랑.
신하고 정식 집안 좀 이렇게 조사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 이 사람 돈이 있다. 돈 많다. 이분이지 아, 저걸려면 뭐 합의 붙여야지 모르고 어떡할 거냐. 조상이 이렇게 맨날 치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정리해. 네? 한번 정리하라고. 정리요? 정리는 뭐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어서? 네? 어서 단골이 있어? 아니요 단골이 있는 건 아닌데. 올해 언니가 네. 올해 언니가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네. 언니가 문서를 잡고 내가 뭐를 하려면 네. 올해 움직이셔야 돼. 대운을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이미 초에 했어요. 어느 초에? 올 초에 한번 했어요. 대운 근데, 받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미치겠네요. 다시 한번 저기를 해. 내가 봤을 땐 지도를 안 된 것 같아. 아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네요. 속이. 이분하고 합의를 붙여놓으면 내가 봤을 때는 합의를 붙여야 되거든. 백발백중 나는 합의를 붙여놓으면 본인이 많이 준다는 거. 이 사람이 정신없이 언니한테 다 쏟아붓는다는 거. 아 합도 붙였는데요.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오마이갓. 안 됐다니까. 이 신씨 집안이 신줄이 무지하게 세요. 네. 그리고 정씨 집안도 만만치는 않아. 네. 어? 아 근데 저는 계속 닦았고 닦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맨날 질까요? 정씨 집안이 더 세. 저 집은 안 닦아주잖아요. 저 집은 안 닦아주는데 어떻게 닦는 우리 집보다 센 거예요 도대체가. 언니가 닦아줘야지. 만약에 저 가려면 언니가 목표를 이루려면 네. 이 집 조상이 언니를 도와주게끔 해야지. 한번 했죠 그것도. 한번 갖고는 안 되지. 응? 한번 갖고는 안 되지. 언니가 목표를 저 가려면 한번 갖고는 안 되지. 내가 공들이라 그랬지. 네. 응? 이유가 있는 거야 공들이라는 게. 네. 그러면 대본. 네. 이 사람 완전히 콩깍지 씌워봐라. 언니 건물도 사줘. 근데 지금 안 된 거지. 맨날 돈 없다고 해요 저한테. 해주게. 맨날 빚만 깔렸다고. 맨날. 해주세요. 해줘. 걱정하지 말어.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공을 닦아주면 네. 언니한테 아낌없이 해줘. 그러니까 해주라고. 네. 저가지 말고. 건물? 저기 가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문서가 들어오는데 뭔 소리야? 아우 이번에도 집 한번 옮기는데 얼마나 싸웠는데요. 아우 1,000만 원 더 나오기를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그만큼 공들여야지. 조상을 공들여야 돼. 이 사람 달래려면. 이건 3월달이잖아. 3월생이잖아. 이 촉이 또 있단 말이야. 근데 공을 조상님들한테 공을 들여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 촉이 언니한테 팍팍팍팍 꽂혀. 꽂히면 아낌없이 퍼져. 그거를 해줘야지. 이 남자한테 돈 나오게 하려면 그 수밖에 없어. 우리 신도가 저기 아파트 사주고 땅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응? 1,000만 원 들고. 내일 그 1,000만 원 들고. 정월달에 언제 했어? 정월달이야? 정월달에 때문에. 네. 언제 했냐고. 아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헐. 전 그런 거 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기 안 가? 아니 가죠.